제가 대학생들한테 삶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을 때 이런 이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을 달리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벼랑 끝에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더 심각하게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굉장한 공포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페달을 돌리고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 위에서 계속 있는 그런 공포감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가 없고, 전혀 하고 싶지 않고 하도록 길러지지 않는 부분만 직업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책을 보냐? 무슨 책 보세요? 대강 세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열 가지 공통 법칙이라던가, 팀워크를 할때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 다섯 가지. 뭐 이런 책들 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을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자기 개발하고 자기 관리해야 되죠. 그건 옛날부터 인류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개발을 하라는 얘기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 개발을 하라라고 얘기함으로써 모든 건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생각, 지금 성장주의, 과학기술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는 형태로 가는 그 체제 안에서 그냥 너 자기 개발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너 탓이야. 네가 실패했을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자기 개발하라, 뭐 아침에 열 가지 뭘 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정신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나마 그걸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계속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자기 개발서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자기 개발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펙 쌓느라고 다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스펙 쌓는 애들이 다 스펙이 너무 좋아서 뽑을 수가 없어. 인문학 하는 선생님들 왜좀더 창의적인 애들을 안 키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스펙만 쌓는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눈을 파는 것조차를 허용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거 모든 건내 잘못이야. 내가 열심히 내 하기에 나름이야라고 얘기하는 영역의 청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8만 원 세대, 이것은 그게 구조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88만 원을 벌면서 비정규직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라고 경제학자와 저널리스트가 분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